슈즈 나이 먹어서 못 뛰고 못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아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난번 콘서트부터 제가 막 안무가 안 헤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져서 제가 은혁이한테 얘기했어요. 은혁아, 형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은혁이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형, 나도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더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멤버들 전체가 너무나 열심히 또 잘 해줬고, 사실 어떤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좀 버려지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오래된 것들을 올드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올드한 것들을 잘 가꾸고 다듬고 노력하고 사랑과 정성이 담긴다면 올드가 아닌 클래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슈퍼주니어란 그룹은 올드한 그룹이 아닌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클래식 그룹으로 더욱더 오래 남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네.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꼰대가 되지 말자라는 그런 저의 철칙이 있어요. 네? 네? 와, 아니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있어? 나 꼰대였다. 야, 아무도 반응 안 해. 와, 진짜. 나 여러분들, 오늘 거짓말 못 하시는군요. 웬만하면 팬분들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만한데. 너무 그냥, 그러니까, 너무 꼰대가 꼰대 맞아라고 하는데, 예.